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9일 금요일 USK 뉴스 시작합니다. 이 뉴스는 미 서부 지역 로컬 56.9채널과 미 전국 케이블 채널 TVK24, IPTV, TVO 등을 통해 남가주 지역뿐만 아니라 미 전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가든그로브 지역 한 콘도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된 한인 여성 비비안 울프의 살해 용의자로 쫓기던 아들이 하루 만에 체포된 뒤 엄마를 살해했다고 자백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외교관으로 일해오던 한국계 외교관 척박 씨가 그동안 외교관으로 느낀 자괴감을 견딜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워싱턴포스트지에 기고한 뒤 사표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매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던 소식 언론을 통해서도 전해졌습니다. 세 장짜리 친서를 시작으로 또 다른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고속도로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났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의 10번 프리웨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두 명이 살해됐습니다. 6개 체조 종목 모두 10점 만점의 주인공 UCLA 유망한 체조 선수가 유명세대 겪었던 외로움을 토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미국 내 판매되는 중국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CBS 방송이 앞으로 중국 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제품들을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상해법 전문 잔오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뉴스 진행을 맡게 된 정승우입니다. 앞으로 미국 내 소식을 우리말로 정확히 전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일 남가주 가든그로브 지역 한 콘도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된 한인 여성 비비안 울프의 살인 용의자로 쫓기던 아들이 도주 하루 만에 체포됐습니다. 이어 엄마를 살해했다고 자백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살해된 한인 여성 비비안 울프는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재직해온 62살 김현숙 씨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가 신학을 공부한 계기는 바로 아들 28살의 조너던 마이클 워너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김 씨는 시애틀에서 거주하다 5년 전 교도소에 복역 중인 아들의 옥바라지를 위해 오렌지 카운티로 이사왔고 아들 워너는 2년 반 전쯤 출소했습니다. 이후 둘 사이는 최근 김 씨의 딸이 셋째 출산을 앞두고 있어 딸이 있는 곳으로 이사가는 문제로 크게 다투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에 심지어 분노조절 장애까지 있던 아들이어서 엄마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끔찍하게 살해한 아들 조너던 마이클 워너는 도주한 지 하루 만에 체포됐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한편 아들에 의해 살해된 한인 여성 김현숙 씨는 20대 중반 한국에서 미국인 남편을 만나 미국으로 건너와 딸 킴벌리와 아들 조너던을 낳았으며 이후 김 씨의 영어 성씨인 울프는 두 번째 전 남편의 성을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외교관으로 일해오던 한국계 외교관 척박 씨가 그동안 외교관으로 느낀 자괴감을 견딜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워싱턴포스트지에 기고한 뒤 사표를 냈습니다. 이 소식은 미 전국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지입니다. 26살의 미국판 외무고시로 임용돼 지난 10년간 일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척박은 트럼프 대통령의 현실한지 국가의 일원임을 더는 정당할 수 없어 사임한다는 제목과 함께 그동안 해외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지내며 느꼈던 자괴감을 털어놨습니다. 미국적 가치라고 생각한 자유, 공정, 관용의 확산을 위해 시작한 외교관 일이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 내에서의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외국 측에 해명하느라 곤욕을 치르면서 점차 방어적인 입장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신뢰도 들었습니다. 미국에선 수천 명의 불법 체류 청년들이 쫓겨나는 상황인데 멕시코에서 영사관 행사를 열면서 미국의 우정과 개방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또 흑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 대응이 사회적 이슈인데 리스본 대사관에서 흑인 역사 주간을 열어 축하해야 할 때 등 모순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어 자신이 사표를 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공짜 주택이나 퇴직연금, 강력한 국가를 대변한다는 명망 등 직업적인 특전 때문에 한때는 너무나 분명했던 이상에서 멀어지고 양심을 속였다고 후회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고문이 워싱턴포스트지에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매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는 소식, 언론을 통해서도 전해졌습니다. 세 장짜리 친서를 시작으로 앞으로 또 다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진 친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전쟁 게임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면서 나도 전혀 마음에 든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서 외교는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전격 회동한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미북 간 실무협의로 2-3주 이내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실무협상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고 제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실무협상이 오늘 20일 종료되는 한미연합훈련 이후 시작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총기 참사와 관련해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거래 신원 조회를 놓고 상하원 지도부 간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전국 총기협회와 얘기를 나눴다며 이들의 견해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총기협회의 눈치를 보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에 가장 큰 옹호자라는 취지로 언급하면서도 총기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에게 쥐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위험인물이 총기 소지를 규제하는 붉은 깃발법과 총기 거래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총기협회 NRA는 이 두 조치 모두를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전국 총기협회는 공화당을 후원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온 이익단체로 그동안 총기 규제 논의는 번번이 이곳 전국 총기협회의 로비에 막혀 입법화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연방상원은 여름철 휴가로 휴회 기간입니다. 이외 야당은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상원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총기 구매자의 백그라운드 조사를 고려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 이번엔 총기 규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 전역의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우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소재 한 월마트에서는 소총에 방탄조끼까지 착용한 남성이 나타나 쇼핑객들이 대피하는 등 일대 소동이 또 벌어졌습니다. 미주리주의 소도시 스프링필드 소재 월마트 매장입니다. 어제 오후 20살 남성이 소총을 들고 군복 스타일의 옷과 방탄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이를 본 쇼핑객들은 패닉에 빠지며 대피하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중무장한 남성은 마침 현장을 지나가던 소방관에게 붙잡힌 뒤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작전용 소총 한 자루와 다른 총기를 들고 있었으며 심지어 100발이 넘는 총탄을 소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시애틀 인근 소도시 페더럴 웨이 소재 월마트 매장에서도 총기 소지자가 난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쇼핑객들이 대피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45살 추정 한 남성이 총기를 소지하고 매장 안에 들어갔지만 쇼핑객들을 총기로 위협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 7일 저녁 플로리다주의 포트 세인트 루시에 있는 월마트 매장에서도 한 남성이 점원에게 200명 이상을 살해할 수 있는 물건을 파느냐고 물었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전국이 총기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고속도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의 10번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두 명이 살해됐습니다. 총격 사건은 어제 오후 6시경 휴스턴 10번 프리웨이 선상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차량 탑승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를 낸 가해 차량에서 히스패닉계로 보이는 한 남성이 AK 소총으로 보이는 총기를 들고 나 사고 충격으로 팽이처럼 돌고 있던 피해 차량으로 접근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피해 사고 차량 안에 타고 있던 흑인 남성 2명은 사망했습니다. 사건 당시 멈춰서 있던 또 다른 차량 운전자가 총격범을 향해 총을 쐈지만 총격 용의자는 맞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총격 용의자는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차량 사고 뒤 차에서 총을 들고 내린 용의자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총기까지 난사하는 등 이제 미 전국 어디서든 총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공포감은 점차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소식 듣고 돌아와서 지역 경제, 사회, 건강 등 미국 내 생활 뉴스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번역 선수 에버트란 말도 안 되는 번역에 고생 중. 번역 선수 교체.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번역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대량 번역을 가능케 합니다.
대량의 매뉴얼도 정확하게 빠르게 에버트런에 맡기세요. 지난해 유아 사망까지 불러일으켜 리콜된 슬리퍼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는 2009년 도입된 락앤플레이 슬리퍼 사용 이후 30명 이상의 유아 사망이 보고된 지난해 4월 약 470만 개의 슬리퍼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일부 데이케어 센터에서 여전히 슬리퍼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제품이 시장에 나와선 안 될 근본적으로 위험한 제품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회사인 키스트는 5명의 유아 사망 후 지난 4월 약 69만 4천 개의 슬리퍼를 리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 공익 연구그룹의 발표에 따르면 10명 중 1명은 아직도 키스트와 피셔 프라이즈의 리콜된 슬리퍼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가주 샌디에고 주거지에서 렌탈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아파트 협회 측은 일부 지역의 높은 임대료와 입주율로 인해 가짜 임대 광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시세보다 너무 좋은 조건이라면 의심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아파트를 구매한 크리스틴 발디비아 씨는 자신의 집 앞을 서성이는 사람들을 발견했고 곧 사기범들이 자신의 집을 800불의 크레이글리스트에 가짜로 올려놓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곧 사기범들이 자신의 집을 800불의 크레이글리스트에 가짜로 올려놓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엔 갓 태어난 아기가 있는 커플도 있었다며 집을 구매한 뒤 벌써 4번이나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렌탈 사기, 샌디에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증금을 보내기 전 주의가 당부됩니다. 태평양에서 끝난 엘니뇨 이후 대서양의 허리케인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엘니뇨가 태평양에서 끝나면서 대서양에서 허리케인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통 8월부터 10월까지 허리케인 발생률이 45% 증가하며 엘니뇨가 전형적으로 대서양의 허리케인 활동을 억제하지만 현재 사라졌기 때문에 허리케인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허리케인 시즌이 공식적으로 11월 30일에 끝나며 현재 허리케인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허리케인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가주 샌게브리엘 지역을 관통하는 메트로 골드라인 연장 구간 1억 2,600만 달러 공사비가 승인되면서 지역 커뮤니티에 반가운 소식을 안겨줬습니다. 샌게브리엘 벨리시 정부가 메트로 골드라인 노선을 포모나까지 연장하는 기금 1억 2,600만 달러 지원안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골드라인은 몬트레이 파크에서 LA 다운타운 유니온 스테이션까지 운행됩니다. 또한 파사데나, 글렌도라까지 운행되는 가운데 포모나 지역까지 확장되는 이번 기금안이 확정되면서 오는 2025년까지 공사가 끝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도 2027년 LA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개통을 목적으로 LA 다운타운에서 아주사까지 운행되는 메트로 골드라인 클레어몬트까지 연장하는 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UCLA 유망한 체조 선수가 유명세 뒤 겪었던 외로움을 토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 완벽한 10단 루틴의 체조로 온라인에서 1억 1,800만 뷰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유명세를 떨친 UCLA 체조 선수 캐틀린 오아시 씨가 CNN과의 인터뷰에서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외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오아시 씨는 3살부터 체조를 시작해 4살에 백핸드 스프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15살에 아메리칸 컵 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쟁쟁한 선수들과 경쟁을 해왔습니다. 이후 2018-19 시즌에 6개 종목에서 완벽한 10점을 기록하며 모두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주목을 받으면서 느낀 압박감과 많은 훈련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내적 고통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무리한 훈련으로 인해 허리가 골절되고 어깨가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은 오아시 씨는 부상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체조를 하지 못하자 우울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모든 체조 선수들이 체중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허벅지를 측정해 둘레가 늘어나게 되면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등의 고통이 이어지며 우울감을 더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최고의 선수라는 명예 뒤 혼자만의 우울감을 극복한 그녀는 인터뷰를 통해 점수나 당신이 하는 일 하나만으로 증명될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우울감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미국 내 판매되는 중국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CBS 방송이 앞으로 중국 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제품들을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의 관세와는 달리 새로운 관세는 전자제품, 의류 등과 같은 소비재에 부과될 예정입니다.
더 높은 관세는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 제품은 아이폰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가 붙을 경우 애플이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발 품목입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발의 70%는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신발 유통업자와 소매업자에 따르면 운동화, 부츠 등 모든 제품이 이미 67%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제품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하면 미국 소비자들은 신발에 매년 30억 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 품목은 옷입니다. 랄프로렌, 메이시스, 컬럼비아 스포츠웨어 같은 제조업체에 따르면 이번 관세 부과가 스웨터, 탱크톱, 데님 등 여성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품목은 장난감입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장난감의 85%가 중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도 비싼 책 품목입니다. 성경책과 어린이 책 등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에서 매년 수천만 개의 성경책이 인쇄되고 있고 일부는 1억 5천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의 최대 75%가 중국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복잡한 사파 등으로 다른 곳에서는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비용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USKN 미국 내 뉴스 전문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잠시 소식 전하고 돌아와서 미 전국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의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해드립니다. 제가 메이저리그에서 빠른 볼을 던졌듯이 빠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 서울 메디칼 그룹입니다. 미주 최대 최고 규모 서울 메디칼 그룹. 메디케어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 서울 메디칼 그룹입니다.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은 서울 서울 메디칼 그룹입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소송 전문 연세 로펌 연방 검사 출신. 수십 년간 소송 전문 연세 로펌은 소송을 전문하는 그러한 로펌입니다. 민사 소송, 저작권 소송 등 여러 가지 분야 소송을 전문 변호사들이 도와드립니다. 어떤 소송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연세 로펌, an aggressive civil litigation law firm that brings you results.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소송 연세 로펌이 함께합니다. 미 전국 한인 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가든그로브 지역 60대 한인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배를 받은 아들이 하루 만에 체포됐으며 엄마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한인 단체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올해 150여만 달러에 달하지만 지원금 내역과 지원금을 받은 한인 단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일부 한인 단체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LA시가 총기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강력한 총기 규제를 추진합니다. LA 카운티 공원국이 모든 공원에서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현재는 182곳 공원 중 30곳만 무료 와이파이가 연결됩니다. 한인들이 많이 찾는 굿사마리탄 병원이 한인 환자를 위해 한식 등 맞춤식 식단 제공 등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외교관으로 일하던 한인 외교관이 외교관으로 느낀 자괴감을 견딜 수 없어 워싱턴 포스트지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컬럼을 기고한 뒤 사표를 던졌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지난해 569건의 인종혐오, 차별범죄가 발생했으며 이는 2015년보다 5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스티로폼 용기 사용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한 달 만에 57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한국노총이 한국외교부와 마지막 임금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뉴욕 총영사관을 포함 재외공관 행정직 직원들이 오는 16일 사상 처음으로 총파업이 예고됐습니다. 뉴욕주에서 자동차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피해를 부풀리다 적발되면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뉴욕주 교육국이 뉴욕주 전역의 모든 공립학교에 공지를 통해 올 가을 학기부터 동해와 일본해 등 두 가지 명칭을 함께 사용해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권고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워싱턴주 와쿰 카운티 70대 노부부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미 공군 사관학교 한인생도가 공사 내 한인학생 그룹 모임에서 술에 취해 여생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8개월의 실형과 함께 퇴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잠시 소식 듣고 돌아와서 USKN의 만나고 싶은 사람 방송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숙취 해소 음료 모닝 리커버리 출시 2년 만에 2천만 달러의 성공 신화를 거둔 모어랩스의 이시선 대표 시간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USKM 방송을 진행하게 된 정승우입니다. 오늘 USKM 만나고 싶은 사람, 첫 초대 손님으로 숙취 해소 음료 모닝 리커버리를 올해 초 출시한 모어랩의 이시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해 숙취 해소 음료로 5개월 만에 200만 달러, 2년 만에 2천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한 신화의 주인공을 모셨는데요. 전기자동차 테슬라에 근무하다 전혀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었는데 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 공대를 졸업한 다음에 쭉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로 일을 하다가 네. 사실 음료수라는 건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한국 가서 숙취 음료라는 걸 알게 됐고 또 제 그 코파운더 친구는 러시안 사람인데 그 친구도 러시아에서 비슷한 음료가 있어서 사실은 그냥 서로 재밌어서 오히려 취미적으로 이쪽을 좀 알아보다가 또 그냥 소비자로서 한국이랑 러시아에서 음료를 가져와서 마시다가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과학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USC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이제 닥터 리아라는 박사를 만났고 오히려 그냥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쭉 진행을 하다가 이게 모멘텀이 계속 많이 쌓였어요. 이제 처음에는 팔 생각도 없었고 그냥 이거를 과학적으로 궁금해서 시작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준 이 피드백도 되게 좋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정말 판매하면 어떨까라는 호기심에 대해서 시작을 했더니 이제 그 처음 호기심이 이제 인디고고라는 온라인 캠페인으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먼저 주문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주문이 달성되면 이제 만드는 이 프리오더 페이즈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시작했을 때 한 3주 만에 한 $250,000 정도를 네. 프리오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저희도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이제 네. 뛰어드셨다는 말씀이시군요. 되게 우연적이었죠. 네. 네. 근데 누구나 차금을 꿈꾸지만 결국 자본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사람들이 좋아할까를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만들기 전에도 오히려 한국이나 러시아에서 있는 걸 가져와서 그냥 사람들한테 줬었어요. 반응이 어떤지. 아 그냥 줬다? 네. 그냥 저희가 뭐 사가지고 몇천 원 주고 사가지고 뭐 다 통틀어서 몇만 원 들었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하다가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늘 OEM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미 만들어주는 그런 공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하고 샘플을 만들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이 많이 필요가 없었고 프리오더 페이즈로 인디고고라는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들이 저희들한테 준 금액으로 그거를 처음 제품을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 몇십만 병이 나갈 때까지도 저희들이 따로 투자를 한 건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소비자들이 많이 오고 반응이 좋고 매출이 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자한테 가서 돈을 받을 때는 더 이제 스토리가 쉬워졌죠. 우리가 이거를 할 테니까 돈을 주세요가 아니고 이미 시작을 했고 이미 이만큼 성장을 했고 이미 모멘텀이 있으니까 여기다 더 투자금을 넣어서 더 이거를 키우겠다 해서 오히려 처음에는 많이가 필요 없었어요. 굉장히 빠른 성장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됐어요. 빠른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제품을 만들 때 소비자들이 과연 이걸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내가 정말 이걸 만들고 싶고 되게 이걸 이쁘게 만들고 싶어도 결과적으로 만들었을 때 아무도 이걸 안 사주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걸 테스트하고 거기다 투자를 하면은 오히려 성공 확률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가장 제 생각에 중요했던 거는 그냥 효능이었거든요. 어쨌든 내가 이 사람들을 사게 해도 그 산 사람이 효능이 안 좋아서 두 번째로 안 사면은 이게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 처음에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빠졌던 거는 저희들은 그냥 굉장히 빨리 어떻게 하면 이 효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지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제품 버전 1이 나가기 전에는 정말로 그 하얀색 파우더 같은 걸로 랩에서 USC 랩에서 만들어서 일단 그 코어 베이식이 일단 효능이 안 좋으면 나머지 건 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또 시작을 한 게 만약에 효능이 정말 좋고 반응이 좋고 사람들이 또 원하면은 나머지는 저희들은 그냥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단순히 일단 이게 효과가 있으면 뭐 나머지는 우리는 알아서 figure out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생각하자. 가장 중요한 게 뭔지만 일단 고민을 하자. 처음에는 그거를 고민했었어요. 네. 해야 될 게 너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것만 확신되면은 솔직히 나머지는 시간 문제지 저희들 생각에는 그냥 그거는 뭐 하면 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 그 저희가 듣기로 모어랩셋은 신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버전을 하나씩 높여간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도 하나가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이 아니었나 싶네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마다 그 회사의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의 DNA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거든요. 우리 팀원 자체가 다 엔지니어링 출신이고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그 저희들이 잘하는 것 쪽으로 나가야지만 맞다고 생각해서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DNA 자체가 되게 빨리 테스트하고 빨리 배우고 빨리 바꾸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했고 막 시작을 했으니까 브랜드 아이덴티티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크게 집중을 안 뒀고요. 이게 브랜드가 많이 바뀌어도 우리가 정말 커나갈 그 브랜드에 비교하면 지금 1%도 안 된 거기 때문에 빨리 테스트하고 이게 안 좋으면 바꾸고 오히려 완전히 바꿔서 그 브랜드를 다시 키워야 돼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게 그냥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정말 막 모든 맛이랑 유통이랑 브랜드를 확실하게 생각하기 전에 아 일단 버전 1으로 내놓자.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안 좋아도 사람들의 그 정말 그 반응을 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내서 바꾸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버전 1, 2, 3, 4를 많이 냈었죠. 좀 이제 소프트웨어에 더 가까웠었죠. 네. 오히려 막 음료수보단요. 네. 그렇네요. 네. 지금까지는 저희 방송이 송출되는 미서부 지역 로컬 채널인 56.9 채널과 미 전역으로 방송되는 한인 채널 TBK24, IPTV, TVO 등을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다음 인터뷰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십니다.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의 가솔린 가격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8월 9일 금요일 보내드린 USKN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